대학 진학률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졸업률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금융위기 이전에 진학률이 한 36% 정도였어요. 근데 2010년대에 들어서 그게 이제 40% 정도가 됐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보다는 확실히 낮구나. 이집트는 지금 그 한국처럼 이렇게 그 대학 진학률이 높아요? 50% 이상이에요. 50% 이상? 네. 중학교 때부터 나는 대학교에까지 가고 싶다 하면은 일반 고등학교로 들어가고 나는 그냥 기술 공부하고 싶거나 공부를 그만하고 싶다 하면은 통합고등학교나 뭐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대학교까지 가는 이유가 유일합니다. 취업. 취업하려고? 네. 취업하려고 대학교에 들어가요. 그럼 기술 배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건지. 솔직히 우리는 독일보다 개발도상국들에게 내래 기술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 지금 나라를 짓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학벌이 안 돼서 전문가이지만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비슷할 수도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그렇죠. 낮고 그 인식이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그렇죠. 중요한데 이런 사람을 많이 생겨야 하는데 니들은 우리보다 낫다 하면은 뭐 이 점에서 개발 못하잖아요. 저는 그 니콜라 형이랑 완전히 공감합니다. 이런 거 없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 아직 학벌이 높으면 높은 사람이고 그 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그냥 기술자이다 이렇게 이런 비웃어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노르웨이 학생들은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안 가요. 왜냐하면 대학교는 대학교 가도 사실 일반 사람의 필요 없는 지식을 많이 배워요. 예를 들어 뭐 의사 되고 싶으면 변호사 되고 싶으면 대학교 가야 하고 아니면 진짜 공부를 좋아한다. 뭐 그래. 역사를 진짜 이게 완전 정답 아니에요? 그래. 공부하고 싶으면 대학 가는 거고 의사 되려면 의대 가는 거고 사실 회사에 가면 대학교에서 배웠던 거 거의 뭐안 쓰지. 실질적으로 안 쓰죠. 뭐 예를 들어 뭐 현명은 뭐 지금 일하면서 대학교에서 배웠던 거 많이 써요? 일단 뭐 기억이 나야 쓸 텐데 뭐. 저는 영문학하고 사회학인데 전공이 입상 아니에요? 입상 제가 만들어낸 전공인데 빈진호 씨도 대학을 한때 좀 안 간다고 해가지고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원하는 거 너무 뚜렷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그 대학의 중요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그걸 떠밀려서 가는 게 너무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 그래도 개방적이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갈증을 느꼈어가지고 대학교 가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이제 뺨을 맞고 아니 그렇게 개방적인 부모님도 대학 안 간다 그러니까 딱 때리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선택한 거는 그래 일단 가자. 그렇구나. 가서 때려치자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때려치고 앨범 낸 거예요. 저희 가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옛날 부모님들을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에서 찾았기 때문에 저희를 이제 대학교로 보내는 거를 우리한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 하는 말은 나는 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뭐가 갖고 너는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소리 하고 있다. 누군가 했던 말이야. 누군가 했던 말이야. 나는 가고 싶었는데 학교 없어 못 가는데. 학교 없어 못 가는데 너는 지금 배고픈 소리 하고 있지. 그냥 맞죠. 내가 너렇게 안경이었으면 서울대 법대를 갔다.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대를 졸업하셨는데 이대에서 보내신 시간이 의대죠, 의대. 의대. 의대는 기업이죠, 기업이죠. 의대. 기업 선배님. 이대신가봐. 이랬는데요, 의대에서 20년이 걸렸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거 너무 어려워서. 와, 너무한다. 아버지가 목수도 하고, 막 수리공도 하고, 그래서. 졸업만 하면 이제 개업할 수 있고. 그렇죠. 졸업만 하면.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졸업장을 갖고 와야 돼. 얼마나 나갔다가. 네. 야, 그런 그래요. 예. 자, 우리나라는요. 선 취업 후 진학이 가능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다 수료하면 바로 바로에 취업이 되는 거예요. 투입될 수 있는. 투입. 예. 특히 그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는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학교에서는 이론 위주의 교육, 또 기초 실습 교육을 해주고 기업에서는 체계적으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고 하는데 이런 개념의 학교가 외국에도 있나요? 그러니까 독일 마이스터라는 말 자체가 독일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비슷한 그런 학교인데 그건 독일말로 이제 후프숄레라고 부르거든요. 직업 학교예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졸업만 해도 거기 이제 어떤 후프숄레 들어가서 두알 시스템으로 배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직업 학교에서 한 2년 정도 교육 받는데 어떤 이론 수업도 받되 똑같이 기업 들어가서 교육도 같이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2년 딱 졸업하면 이제 그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저제 주변 친구들 중에 고등학교 졸업까지 하고 그 다음에 멘츠 기업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직업 교육 받고 이제 거기서 일하고 그냥 똑같이 또 대접 받고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벤츠라는 회사 위에 임원들은 인문계 쪽에서 오고 밑에 이제 기술자들은 마이스터에서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교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석사 과정까지 다 졸업하면 어느 정도 좀 더 높은 위치 들어갈 수 있지만 네. 만약에 기술 배우고 싶으면은 아예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면은 한 7년 정도 공부하고 일하면은 이제 마이스터 자격증이 나와요. 야, 너무 좋다. 와. 받는 보수나 사회 지위도 꽤 높은 거죠.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마이스터 자격증. 됐네, 그러면. 중학교 됐네, 이거야. 아, 답이 나도 이거야. 맞아.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잖아. 사실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시스템 바로 독일 시스템인데 지난 8월에 성파울에서 월드스큐즈라는 행사 있었어요. 그거 바로 특성화고 월드컵 같은 거 생각합니다. 69카 참여하고 46 종목으로 그 대회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제일 큰 차이가 바로 인식이에요. 사실 브라질에서는 이렇게 특성화고 나오는 사람들이 약간 뭐 책임감 있는 사람 있다는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이미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고등학교 과목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전공 관련 과목도 들어야 돼요. 저도 그 특성화고 출신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더 심하게. 그러면 네. 카를로스도 기술고등학교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 보통 특성화 고등학교 생각하면은 그냥 거기서 배우는 것은 아예 평생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는 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냥 싫어하는 거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 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컴퓨터 관심 많아서 그 고등학교 갈 때는 컴퓨터 전공으로 갔어요. 근데 사실 거기 회사도 다니고 뭐 경험 조금 해봤는데 나를 안 맞는 걸로 알게 됐어요. 그러는 그 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외교학과로 갔어요. 그때. 근데 사실은 그 경험 없었으면 아마 대학교 갔을 때 컴퓨터로 갔을 거예요. 근데 케냐에서도 그 사파리 특성학교 있다고 들었어요. 사파리? 사파리.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물에 관심 많고 네. 사파리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학교를 갈 필요 없고 사파리 전문 학교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근데 1년 추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뭐, 모르기 때문에. 아니 사파리 학교 나온 건 아니죠? 아니 저 그럼요. 아니 오늘 걱정 때문에.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 강아가 진짜 많다고 왼쪽으로 보시면. 예. 근데 뭐 통 아프리카 그 사파리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코스가 1년짜리 코스 있고요. 그래서 이런 1년짜리 코스 끝난 다음에 이제 자격증도 나옵니다. 예, 그런 자격증 나오면은 바로 이제 사파리 있는데 넘어가서 이제 네.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사파리 학교 입시 요강 설명해 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또 일하기 바쁘거나 이제 학생들은 길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짧게 짧게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2주니까 2주 동안 하는 코스도 있고 이제 한 달 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예요? 얼마? 아니, 아니 더 신기한 게 나이 차별이 없습니다. 예, 18살부터 65세까지 다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 얼른 등록하세요. 너무 좋다. 니콜라이는 원래 고등학교 안 갔을 때면 예? 아, 예. 고등학교 갈 예정 없었어요. 저는 뭐 공부가 싫어했던 것보다는 그냥 학교 좀 싫어했었어요. 뭐 이거 공부하라 하면 좀 다른 거 공부하고 싶어요. 너 왜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뭐. 그렇죠. 너 왜 공부하라. 일본이랑 이제 가기 싫으면 안 갈래. 저는 일단 뭐 이제 학교 가자고 생각했던 것은 제대로 공부하면 여러 나라에서도 공부할 수도 있고 좀 더 재밌는 인생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뭐 특성학교 다녔는데 노르웨이에서는 특성학교가 아닌 고등학교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일단 진학적으로 공부할 건지 지역적으로 공부할 건지 먼저 정해요. 뭐 중학교 때는 되게 중요한 선택은 하는 거예요. 중3 때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에서 며칠 동안 공부하고 거기 학생들이랑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한번 맛보는 거군요. 그렇죠. 저도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차이들이 일단은 우리나라 학생들이랑 그 타국들 학생들이랑 사고하는 방식에서도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 엄청 부럽고 저도 더 유연하게 좀 더 자유롭게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어렸을 때 그러면 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보다 훨씬 좀 덜 갑갑하게 살지 않았을까. 땀만 막았다. 땀도 안 들을 수 없었어. 이걸 피했다면. 그렇죠. 피했다면. 근데 웃긴 게 저희 엄마가 제가 땀을 맞으니까 너 왜 가만히 있냐, 너도 이러는 거야. 어머니가요? 엄마가. 어머니, 아버지 사이는 괜찮으세요? 사이는 되게 좋으신데. 야, 너 바보야, 너 왜 뺨 먹고 가만히 있어. 뭐 이러는 거야. 아, 그게 바로 수익이죠. 엄마가 되게 웃긴데. 그랬다가. 잠깐만, 지금 이 순간. 오, 이 순간. 이탈리아 남자의 장남자 향기. 알바트 몬디. 10만 도착. 수염 부르는 거 봐. 죄송합니다. 저, 아, 안녕하세요. 와, 멋있다. 간만에 이탈리아 남자 가서 왔네요. 아, 죄송해요. 출장 갔던 애라고 비행기 놓쳐가지고. 아, 비행기 놓쳤어요? 면도도 못했어요. 멋있다. 피곤하겠다. 아이, 괜찮습니다. 자, 학력차별이 존재하는 재주. 바로 이게. 학력차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좀 얘기 들으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좀 따라와 주세요. 네. 이 특성화하거나 마이스터고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네. 우려가 되는 거는 혹시 취업 차별을 받지 않을까. 독일이나 노르웨이처럼 그냥 아예 그런 차별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우려가 좀 있단 말이죠. 각 나라에는 혹시 그런 차별이 좀 있는지. 사실은 중국 지금 정부가 이런 차별 없애기 위해 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가 이사회에서 제일 부족한 분야나 아니면 제일 부족한 그 일자리 일단 조사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줘요. 너는 이런 거 그건 배우면 나중에는 잘 취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배워라. 아이고. 이런 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면 3년 전문 학교 과정 끝나고 90% 이상 일자리 다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원래는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수입이 조금 비슷하게 좀 하고 있으니까 소득 격차를 많이 줍니다. 바뀌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차별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콤플렉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 독일처럼 마시타체도 옛날에부터 있었는데 아직 인지도도 없고 그리고 수입도 잘 안 되니까 이제 독일처럼 올해부터 인지도 높게 하고 정규 파견할 수 있게 하자라는 제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0대에서 아직 무조건 대학교를 졸업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아직 남아있어요. 저는 솔직히 기웅 형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집트 사람으로서 무서웠어요. 왜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쌤이 얘기 들어보니까 제 할아버지 생각나요. 제 할아버지. 할아버지 66세에 졸업하셨거든요. 평생 일하다가 대학교 안 나가서 졸업했고 은퇴하고 나서 공부해서 졸업했거든요. 알았어. 그리고 그 할아버지 집에 가면 졸업 사진 아주 크게 바로 있더라고요. 되게 자랑스러워. 저는 이제 그 아직까지 졸업 증명서를 거기 액자에다가 하고 벽에 걸어놔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있어요. 나가 어디 옛날에 캐나다에 그 사람 갖고 있었어요. 자, 느끼온 알베르토 지금 차별 얘기하고 있거든요. 뭔지 알겠죠, 무슨 얘기야? 이태리에 안녕? 바로 적응했어요. 이태리에. 멋지다. 아, 근데 왜냐면 저희 상황이 많이 달라요, 다른 나라들하고. 저희 학력 차별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사람들이 돈을 만 봐요. 그러니까 학력이 낮아도 돈만 잘 벌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공부할 인센티브 같은 거 별로 없어요. 어차피 공부만 해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저희 지금 대학 진학률이 되게 낮아요. 10명 중에 한 3명? 3명만 우리가 30% 반대 상황이네요. 안 가도 상관없다 이거죠. 공부를 더 맞아요. 비하면서 오히려 높은 학력 가지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니까 오히려 더 낮은 학력을 선호하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오히려 비싸니까. 그러니까. 일은 똑같이 하는데 돈만 더 줘야 되니까. 그러면 자, 요즘 우리 사회에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이제 취업차별을 없애자라는 분위기인데요. 특성화하고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을 보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행히도. 특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90%를 기록을 했다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다 취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기업 간의 실질적 연계를 통해서 고졸 취업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폭이 넓어지고 그 질이 또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즉석 표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도착한 안건들 중에서 청소년들의 진학에 대한 고민을 모아봤습니다. 이분들의 고민을 가지고 즉석 표결을 해볼 텐데 우리의 자녀, 친, 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빈준호 씨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테니까 G2L과 함께 좋은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힙합 뮤지션을 꿈꾸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대학에 별 뜻이 없지만 부모님께서는 대학에 꼭 가야 한다며 음악을 할 거면 일단 실용음악과부터 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대학에 가서 실용음악과를 전공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데서나 음악만 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 일단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저 장애한 쌤이나 뭐 쌤 같은 경우에는 힙합을 좀 아니까. 여러분들 보고 저 진로를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관련돼 있는 대학과를 갈 수 있으면 가라. 아니면 네 음악을 더 열심히 팔아. 손 들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실용음악과를 가라. 실용음악과를 가라. 오, 아니 니콜라이 뭐예요? 뭐 대학 가기 싫으면 안 가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건 뭐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음악을 그렇지. 배운다면 그거 힘이 되고 뭘보다도 대학교에서 같은 공부하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그게만 아니라 그게만 아니라 힙합 배우는 학생들은 이제 모르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음악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음악을 이제 마케팅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음악과 관련된 그런 기쁜 거 있는데 그런 거를 배우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 가는 거는 사실 4년 동안 약속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에는 이 사람 먼저 그 안방 아니면 뭐 인턴십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경험 적응해 보고 진짜 적성 맞는지 확인해 보고 나중에 있어요.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할 수 없나요? 그렇대. 학교 다니면서 사실 지금으로 일단 뻥 넘기도 지금 까보세요. 지금 그런 것을 다 해놓고서 나랑 안 맞는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이건 한국 사회에서 약간 흔해졌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잠깐만, 잠깐만. 빈진호가 반대니까. 왜 눈을 쳐보고 있어요? 왜 눈을 피하고 있어요? 빠르면서 공격당하는데 모르죠. 아까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아, 둘밖에 없어요? 네. 아, 미안해요. 저는 랩러니까. 지금 이 고민 상담에서 힙합 뮤지션이잖아요. 근데 뭐 제가 지금 이제 이 직업을 가지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조금만 더 일찍 내가 할 수 있었으면 나는 악기도 다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가사도 더 잘 썼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 물론 결정이야 이때 바꾸고 또 바뀌고 계속 막 사람 마음이니까 그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 제가 봐도 제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서러움을 많이 느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서울대 조속을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다시 기회가 생기면은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진학을. 제가 볼 때는 이 대학교라는 게 큰 이미지를 보면은 목적이 아니고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교 가는 게 그냥 그 졸업생 들고 있는 게 목적으로 생각하면 좀 문제 될 수 있지만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건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얼마나든 정말 되게 또, 좋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또 저는 만약에 대학을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실용음악과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다른 걸 나도 그걸 추천해 주시고 왜냐면 어차피 다 영향을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은 그렇죠. 하나만 그 틀에 맞춰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저도 방송 아나운서 할 때 신방과 갈까 그러니까 신방과 가 말고 다른 과를 가라고 오히려 방송만 할 거기 때문에 방송과 가지 말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힙합과 있으면 되게 웃기겠다. 학장 타이거 JK 그렇지. 힙합과가 있긴 있어요. 힙합과가 있다고?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래퍼 그 형들이 거의 교수. 야, 출석 부를게요. DJ 최한성. DJ요? 대답하기 싫다면요. 그게 정답입니다. 어쨌든 뭐 김진호 씨의 답변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은. 네,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힙합을 하고 싶으면 그냥 그것만 갖고 있고 만약에 그거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거를 과감하게 때려칠 수 있는 용기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하려면. 좋네.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대답은 진짜로 뭐 한쪽만 하라고 제가 감히 말은 못했고 갈 거면 다른 과를 가고 기왕이면 힙합이 좀 도움되는 거야 뭐예요? 그 다음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래 자기가 만족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자, 두 번째 고민 상담 가볼까요? 네. 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아직 꿈이 없고 제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성과 진로를 찾기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 가는 게 좋을까요? 자, 손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보통 고등학교 가라가 손 드는 거고요. 특성화 고등학교 가라는 손 안 드는 거. 자, 보통 고등학교 하나, 둘, 셋. 역시 까르로스 혼자. 이번에는 김진호도 안 도와주네요. 특성화 잘하네.
특성화가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특성화를 근데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미성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 가서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알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건 아니고요. 좀 이해가 있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일단 바로 대학교 돌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채소하는 사람도 많고 삼수 같이 하는 사람도 있죠. 오케이. 나 재수. 몰랐어요. 근데 어차피 한 번에 들어갔죠. 그거는 벌써 2년, 2년, 3년 정도 다시 같은 거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대학교 돌아가면 보통 4년 만에 졸업한 사람 많이 없어요.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아니면 뭐 잠깐 쉬고 알바해야 되고 우리 다 합치면 뭐 6, 7년, 8년 정도 그냥 돈만 들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 부모님한테 그거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진짜. 그래서요? 근데 고등학교 먼저 졸업해서 자기가 뭐 경험 조금 사고